얼음대 여러분, 오늘 이제 단합대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역할 분배 지금 하기 좋지 않나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은 지금 라벨이야 맞아요. 채소 자리 응원 모두가 좋은 동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 시기가 잘 되겠다. 호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라면을 지금 훈련을 먹기 때문에 제가 먹겠습니다. 재범면 꼬치를 뽑는 것도 좀 자신이 있고요. 중요한 들으니까 선우가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각도까지 확실하게 다 맞추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이 K형을 이 자리에 이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제 카메라도 선명하세요. 사랑을 담아서 아주 잘 응원합니다. 목이 좀 오늘 아파가지고 응원 잘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의주가 응원 기준에 맞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원자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하실 분 계실까요? 라면 지원할 사람? 제이크 씨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해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고 꼬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고 나만 사도 일단 건우 형이 맡아있는 일단은 채소 두 명 꼬치 사람 보여주세요. 한 명은 좀 유성준이고 하나 둘 셋 채소 5개는 근데 끓여야 5개를 끓인다고 치면은 6번은 냄비가 3번 생기잖아요. 3번 생기 많다. 근데 밥은 혼자서 계속 넣었다 해서 타임 어때요? 제이 타임 제이 타임 제이 타임 제이 스타임 여기랑 밥공을 들고 생각해 이거 걸어가지고 타임 1, 2, 3 제이 타임 오 파이팅! 아, 역시 케이. 제가 이거 디테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역시. 디테일. 하나, 셋. 오.
그러면 지금부터 여덟 개? 어, 여덟 개 됐어. 어, 돌아가.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세 개 났어요. 아이고. 네 개에 세 개. 송지도. 그거를 이용해 주시네요. 오. 맛있게 먹어야지. 점프를 해서 이동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야! 와! 짜끈다. 말도 안 돼. 와, 그래, 그래, 그래.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죠. 저희가 고기 진짜 최대한 이제 레스토랑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라면부터? 라면부터 먹어야지. 얘들아 라면부터 빨리 건져. 라면부터. 라면 좀 드세요. 현민이가. 현민이가 다 담아주세요. 맛있다. 와우. 오 진짜 맛있어. 괜찮아. 이렇게. 와. 물은 라면만의 맛. 잘 먹겠습니다. 라면 팀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태용아. 진짜 맛있다. 와 고기 고맙다. 생각보다 맛있네. 고기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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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무기 영화를 즐길 수 있다니. 고기팀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짱. 라면 좀. 라면 좀 물 조절 너무 잘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저희 재수팀 한마디 할까요? 꽃이 진짜 개인 성향이나 성격대로 진짜 꽃인 것 같아. 여러분 자리 배치는 마음에 드시나요? 약간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하네요. 내면 다 달콤한 친구라서 정말 정말 빠르게 일을 했고요. 일찍 끝나서 다른 팀의 팀을 도와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우. 네. 라면 팀의 물을 전부 다 이동해줬습니다. 태도 흉이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뭔가 꽃이 했던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았고 다들 열심히 한 걸 보았기 때문에 뭔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와. 응원주 정말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응원했는데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 열심히 응원하고 다녔는데 힘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솔직히 매일 연습만 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늘 원래 비 오는 날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난 근데 솔직히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근데 우리 당번 할 때마다 근데 맨날 약간 청소만 생각하지 않았어?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청소 말고 딱 특별히 한 게 경민이 얼음 얼려놓은 거 말고 없지 않았어? 맞아. 저번에 누가 아픈 사람 좀 이제 막 부축해주고 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짐도 갖다 주고. 아 짐도 갖다 주고. 잃어버린 짐 갖다 주고. 어? 저기 상장이? 오 뭐야? 와. 상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축하를 통해서 최고의 동건을 뽑은 그 사람들을 주는 상장이지 뭐야? 와. 제 1234호 상장 이건우. 이 사람은 한 달간 빌리플에 몸줄이는 기간 동안 경범 활동을 통해 준비생 친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빌리프랩 준비생 일동. 와. 건우야, 저거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떼면 안 돼요. 와. 와. 감사합니다. 건우야, 건우야. 예쁘다, 예쁘다. 하나, 둘.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뭔가 서로서로에게 더 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영예로운 상의 두 번째 주인공은 변희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 원래 원래 학교에서 많이 받아보셨나 보네. 파이어! 소리를 한번 마찬가지로 파이어. 소감을 한번. 아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많이 부족한데 더 노력해서 서로서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이스! 하나, 둘, 셋! 우리 한 달 동안 연수원 생활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들. 와~ 와~ 아, 시간 정말 빠르게 갔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들 많이 친해지고 엄청 좋은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연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다들 힘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힘들었지만 몸이 편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연수원을 그렸을 때 정말 추억이 많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울어? 다 같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많지 않은데 좋았습니다.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통해서 되게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형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한 순간을 장식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너무 친해져서 좋고 되게 의미 있는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먼 날에도 기억될 만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잊지 못하는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그 다들이 같이 연습하고 재미있게 분위기 만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플립플립 파이팅! 요거 요거. 얘들아 사랑해.